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쿼트를 할 때나 어떤 골반을 움직이는 동작에 있어서 골반 찝힘이 일어나는데 그 찝힘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습니다. 제가 10년이 넘게 스쿼트를 해오면서 골반 찝힘이 발생을 했고 그때 제가 해결했던 방법들을 모아서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고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상에 관한 이해는 간단합니다. 일단 부상을 당하면 그 부위 또는 그 주변 부위를 마사지를 해서 그 부위 또는 그 주변 부위에 뭉친 것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뭉친 것들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는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 마사지를 해주지 않고 스트레칭만 통해서 스트레칭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저는 이게 좀 안 풀리더라고요. 항상 마사지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부위를 움직여줌으로써 다시 회복이 되게끔 계속 움직여주는 동작을 반복해줍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오늘 먼저 해줄 거고 그 다음 스트레칭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움직여 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스쿼트 할 때 골반 찝힘은 영어로는 힙 임핀지먼트라고 하는데 스쿼트를 하다가 어느 순간 내려가다 보면 골반이 여기가 아파서 더 이상 뭔가 찌릿하거나 더 이상 아파가지고 못 내려가는 지점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특히 골반이 뻣뻣하신 분들은 여기 통증을 많이 평소에 느껴보셨을 텐데 그래서 여기에 통증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지금부터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은 마사지를 할 건데 바벨을 가지고 갈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이 마사지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무게를 들고 마사지를 할 건데 비숙련자이신 분들은 무게 없이 그냥 빈봉으로 하셔도 충분히 아플 겁니다. 일단 이런 벤치 같은 걸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앉습니다. 근데 이때 좀 많이 들어와서 앉으시고요. 다 왜 앉으신 줄 알겠죠? 지금 이제 제가 골반 찝히는 부위가 여기 골반 여기잖아요. 여기 부분을 이 바벨로 누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사실 골반이 안 아프신 분들도 그냥 해도 아플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좋은 마사지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를 하다 보니까 이 부위들이 항상 이렇게 타이트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몸은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접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위를 이렇게 눌러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를 일자로 세워주셔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해주시기도 하고 저는 지금 바벨을 오른쪽에 약간 중심 무게를 쏠려서 있어요. 이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 발을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회전도 시켜주고 너무 이 아프시면 살짝 바벨을 들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10번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몸으로 왔다 갔다 10번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아픈데 다리 펴기 10번 앉은 김에 이렇게 이제 양쪽에 밸런스를 맞춰놓고 이 바벨을 이렇게 굴려줍니다. 그래서 허벅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포인트 옮기고 이렇게 발 움직여서 또 스트레칭 마사지하고 또 스트레칭하고 또 조금 움직여서 마사지하고 또 조금 움직여서 마사지하고 혼자 할 때는 시간 많으니까 촬영 안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냥 이 다리를 전체 그냥 완전 짓눌려 버리는 거죠. 아 뭐 분명히 댓글에 분명히 그거 진짜 뭐 안 좋다 위험하다 어쩌고저쩌고 댓글 달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더라고요. 아, 정말 제일 좋은 마사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방금까지는 약간 이 다리 앞쪽에 있는 여기를 조금 풀어줬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옆쪽에 있는 이 사타구니 쪽 이쪽을 한번 풀어줘 볼게요. 그래서 역시 바벨을 놔두고 바벨 하나만 있으면 모든 마사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올라탑니다. 아 요건 헬스장에서 좀 하시기에 좀 민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타고 제가 딱 여기 사타구니 쪽이라 했죠? 여기에다가 딱 눌러서 여기 체중을 좀 실어주면 오 굉장히 아플 겁니다. 이때 뭐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움직이셔도 되고 아. 마사지는 한 부위당 최소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는 해줘야 되고 길게는 4-5분까지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스트레칭을 할 건데 저는 밴드를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이제 밴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골반이 이런 소켓 구조인데 이 골반의 소켓 구조가 이 밴드가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늘어나요.
그럼 조금 더 잘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찝힌 부분이 조금 더 풀리면서 원활하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밴드를 제가 찝힌 골반 부분에다가 걸어주고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이렇게 스쿼트 길게 자세를 해서 이렇게 이것만 해줘도 굉장히 시원할 거고, 골반을 돌려주고 반대쪽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이 골반이 진짜 아픈 이유가 내외전이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내외전을 안쪽으로 진짜 아픈데 내외전을 안쪽으로 다리를 이렇게 회전이 잘 안 돼요. 저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발 모두 아니면 자기가 아픈 발만 하든지. 그럼 다음은 마사지도 했고 스트레칭도 했으면 이제는 골반을 움직여줄 차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움직임은 이렇게 앞에 덤벨을 안고 이렇게 앉는 스쿼트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깊은 가동성을 만들 수 있고 깊게 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골반 찝힘이 있으시면 다시 또 마사지하고 스트레칭 하시고, 골반 찝힘이 좀 없어졌다 싶으면 좀 이렇게 스쿼트를 계속해서 이 부위를 자주자주 움직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인간의 몸은 약간 가만히 있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골반이 찝혔다면 왜 찝혔는지, 내가 스트레칭을 하진 않았는지, 마사지를 하진 않았는지, 내가 바른 자세로 운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시면서 뭐가 문제였는지 갖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스트레칭도 해주고 기존에 안 하던 것들을 좀 자신의 루틴에 추가하다 보면 부상 없이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부상을 당하면 또 공부를 하고 내가 왜 다쳤는지, 이번에 다쳤을 때는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웜업 루틴에 이런 걸 넣어야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발전해 나가시면 됩니다. 부상도 결국에는 공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아시죠? 감사합니다.